고전 시가까지 보고 쓸 겁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도 한거18곡이 물론 연계이긴 했는데 저희가 16주차 교재에 한거18곡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기출 가지고 적중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거18곡 연계기도 했고 기출이기도 했고 근데 얘가 뭐 연계인 거 몰랐고 기출에서도 본 적이 없다 치자 늘 수능은 뭔가 이렇게 변수가 많으니까 고전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게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험장에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물음표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고전시가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고전 시간에 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내가 이 시를 시험장에서 해석하겠다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내가 고전 시간에 어떤 카테고리를 크게 덩어리를 크게 판단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전 시간에 내가 한 줄 뭐 해석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크게 카테고리를 판단을 때리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도 뭐 내신만 했어도 고전시와 카테고리 다 알아. 뻔해. 뭐 디테일하게 나누지도 않을게. 그냥 자연. 자연. 하면은 반대 항상 뭐 예를 들면 속세. 뭐 아니면은 뭐 임금. 뭐 아니면 사랑과 이별. 이런 게 한 80% 이상이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학문 수양, 나라 걱정, 부모님에 대한 효, 뭐 온갖 거 있지만 세 가지만 일단 이해되니? 어차피 이거 벗어나는 거는 거의 다 보기에서 줄 가능성이 크고 연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잘 크게 판단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 자 일단 보기를 얘도 운문이니까 얘는 운문이니까 보기를 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일단 봤어 보기를. 봤더니 첫 번째 보기는 별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야. 지향하는 상, 잘 모르겠는 걸 두 번째 보기를 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써 있어요. 가와 나에는 유학자로서의 신념, 가는 출사랑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해소과정. 출사는 뭐야? 세소. 은거는 뭐야? 탈속이야. 해소과정이. 나는 경제적 문제, 곤란함, 뭐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한거18곡을 볼 건데 연계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상황을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고전시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내가 야 한거18곡 연계였지?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고전시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봐봐 이미 1수부터 어떤 느낌이냐면은 평생에 원하는 게 충효뿐이로다. 두일 말면 금수나 다르겠는가? 마음에 하고자 해서 십재황황하노라. 충효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방황했어? 보기에서 말했던 출, 즉 얘는 세속이네. 1수는 세속이네. 3수 봤어. 비록 못 잃어도 나는 자연이 좋아. 무심한 물고기랑 새는 한가해. 나는 걔네들을 쫓아 놀 거야. 탈속이네. 팔수를 딱 봤어. 출하면 치군. 임금님 섬기고 백성들 케어하고 처하면 조월 경운. 오케이. 출하면 세속. 처하면 탈속. 명철 군자니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다.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하게 살겠어? 탈속 지향. 이해되니? 카테고리 따지면서 가는 거야.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 세속, 탈속, 즐기고, 탈속. 그 다음에 날이 저물건을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소나무 문 닫고 달 아래 누웠어. 세상에 티끌 마음이 한 톨도 없다라고 했는데 날이 저물건을 할 일이 없대요. 소나무, 달 이런 거 뭐야? 딱 봐도 탈속이네. 이해되니? 그냥 탈속이네 하면 되거든. 받았던 질문 중에서 선생님, 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니 그냥 할 일이 없다는 게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이해돼요? 할 일이 진짜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13수는 탈속이구만. 세상에 티끌도 마음이 한 톨도 없으니 탈속이구만. 17수는요.
성현의 가신 길이 역사적으로 한 가지다. 어? 짱박히거나 현커나 짱박혀 탈소 현 세소 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든들 어떠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출을 보지 않았거나 연계가 아니면 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얘가 세속을 지향한다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고전 시간엔 그냥 무조건 탈속 지향이거든요. 이 아무든들 어떠리가 속세 나쁘지 않을지도 이거 아니라고 무조건 탈속이라고 이해되니? 일단 그것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19수 그래 봤어.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보자마자 탈속이야. 선생님 이거를 함부로 탈속이라 봐도 되나요? 돼. 고전 시가니까 돼. 이해되니? 현대시면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고전 시가니까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면 그냥 무조건 탈속이야. 선생님 뭔가 이제 강가에 누워서 서울 한강 이런데 청담 압구정 보고 있으면 속세 아닌가요? MBTI N이니? 그냥 탈속이면 그냥 탈속이야. 갑자기 왜 고전시가 하는데 압구정 청담 왜 나와? 어? 그냥 한강 강물 탈속이야.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이랬어. 세월이 빠르니 그래 백세 모른다 진짜. 세월이 빠르니 네모인들 길겠는가? 저 네모 내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짧다는 거 아니냐? 세월이 빠르니까. 이해되니? 뭐 저거 백세 뭔지 모른다 쳐 예를 들어 세월이 와 빠르네 삐인들 길겠는가? 라는 말은 뭐야? 1번 길다 2번 짧다 이해되니? 어? 남은 아니다 세월 빠른 땡땡이 길겠는가? 하면은 안 길다는 거잖아. 이 길다로 보이면 고전시가 문제가 아니고 문해력 문제야 이거는. 이해되니? 당연히 아 뭔지 모르겠지만 짧다는 거구나가 됐어야 되는데 해석을 해드리면은 와 강물 보고 있으니까 시간 잘 간다. 어? 시간 금방 갈 듯 이런 거. 결국엔 탈속이야. 이해되니? 백세도 금방 갈 듯 강물 보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갈 듯 이런 느낌이긴 해. 몰라도 어차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죽을 때까지 한 것이 팔고 볼 일 없어요. 그지 않니? 9월에 안 나와, 수능에 안 나와, 뭐 대학 가서 이거 볼 거예요? 아 오늘은 뭔가 한 것이 팔고기 땡기는군 이러면서 고전 씨가 감상 좀 해볼까? 뭐 이럴 일 없잖아. 이거 6평 보고 볼 일 없어 내가 왔을 때. 그치? 마지막으로 보는 한 것이 팔고기죠. 아무튼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이것도 어때? 10년 전 진세 뭐야? 진세 어? 전전전세 이런 거니? 진세는 뭐야? 진세 일념이 녹아. 아니 얼음 녹듯이 세상세 생각이 녹음. 뭐가 되겠어요? 속세에 대한 생각이 녹아야 되겠지? 아니 고전 시간대 자연에 대한 생각이 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속세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자연 지향하는 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9수도 탈속이네. 설명을 길게 했지만 사실은 1등급들이 이걸 푸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긴 해요. 1수 중요 뭐 3수 탈속 뭐 탈속하고 탈속이고 탈속이고 탈속이네 이런 느낌. 사실 더 고인물들은 솔직히 아 한 것이 평고 나왔네 바로다. 이 정도입니다. 이해돼요? 가보고 어, 한 것이 팔고 쓱 보고 어, 나 수필 봐야지 이 속도긴 해. 연계 때문이든 기출에서 봤든 고인물들은 사실 고전 시간에 뭐 비연계라도 앵간한 건 다 알고 있어. 그걸 뭐 고전 시간의 모든 것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기출만 잘 봐도 고전 시간에 익숙해져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서. 자, 나 수필은 간단하게 빨리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그쵸? 몇 칸의 집을 고치려고 하니까 아내가 취서사 가가지고 결합 좀 구해오세요 라고 했는데 유택이 에반 듯 유평은 괜찮은 듯 나도 생각해보니까 절은 이랬어. 아 취서사가 절이구나. 땡땡사 보문사 해인사 불국사 절 취서사 기화를 쓰니까 뭐 결합은 별로 뭐 안 아끼지 않을까. 다만 민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요구해도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 이 의리는 뭔가 의의 이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구끼리의 의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아는 형님이요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도리 이런 거예요. 도리 도리 같은 거 해치지 않았다 했다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절 가서 뭐 빌리는 건데 아 좀 그런가 하다가 괜찮을 듯 이런 거잖아. 뭐 어때 이러면서 처속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절 가는 길에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되게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공도 괜찮을 듯 이러면서 이윽고 취서사에 도착하니 금방 마을에서 모여든 자가 승려들 수랑 맞먹었어. 뭔 얘기야 봤더니 시장판이었다. 개판이다. 막 이거 가져갈려 겨루 가져가려 난리 부르스야. 늦게 오면 못 가져갈 정도로 난리가 났어. 오 그렇구나. 중략 이유를 보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하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에 도리를 욕심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대.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 얻어서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었다. 인맥발로 구하긴 했어. 그래서 아 그래도 헛걸음은 안 했다. 다행이다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때? 뭔가 현타가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거잖아. 막상 얻어왔는데 내가 뭘 한 거지?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곤궁함 때문에 치욕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내도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줄 몰랐다. 아내도 몰랐다. 이런 거. 그래서 상사공 얘기가 중요했죠. 상사공은 청렴하고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집이 초가집이라 분명히 나보다 나만큼 벼룹이 필요했을 거고 서원 원장이라서 사실상 이 절이 이 서원의 하위 부처 느낌이라서 얻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한마디도 간섭함이 없었대요. 누구에 대한 간섭일까? 저는 약간 이렇게 이해했어. 뭔가 이분도 필요할 거고 얻으려면 얻을 수 있지만 절 가가지고 삥 뜯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속으로 나를 좀 욕하지 않았을까? 그치만 도와줬어. 왜? 내 가난함이 불쌍해서. 뭐 날 속으로 욕했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셨고 왜 도와주셨냐?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서. 뒷부분은 뭐야? 반성문이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쓴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가라고 했으나 저의 아내도 이럴 줄 몰랐고 이러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뭐 사실 그렇게 수필이 어렵게 읽지는 않았을 텐데 자 문제 딱 봤을 때 A부터 E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 자연물 대상화 역동성? 아 확인해야겠네 봤는데 없어. 1초컷 역동성 아니군. 2번 같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 아니네 이런 느낌. 근데 또 많이 질문하신 게 선생님 앞부분에 근경, 원경, 시선 이동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 근경, 원경, 시선 이동을 요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발문이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쳐.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2번 선지에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 있다 하면은 굳이 나는 고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부정발문이야 했을 때 똑같이 써 있어. 그래도 나는 고르지는 않을 것 같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게 이 선지 개념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발문의 종류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야. 뭔 얘기냐면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말은 진짜 100% 진짜 무조건 빼박인 걸 고르세요 라는 건데 근원경 시선이 문학적으로 보면 허용이 가능하긴 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내가 왜 애매하다고 하냐면 평가원 기출이라는 이 기준 기존 기출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걸 허용하기가 좀 애매하다. 왜? 평가원이 여태까지 평가원 피셜로 시선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했을 때는 더 빼박인 경우에만 인정을 했다고. 예를 들면 시선의 이동이 인정됐던 예 좌우 산천 바라보니 이런 거 이해되니?
뭐 요 정도 되면은 자기들도 시선의 이동 인정하는데 약간 요런 거니 좀 애매하다 이거지. 기출의 시선으로는 애매해. 문학적으로는 가능해.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세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굳이 고르진 않을 것 같아. 딴 거 다 지우고 뭐 어쩔 수 없으면 고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건 또 뭐야? 100% 빵프로 그러니까 개소리인 거를 골라라 하는데 안 고르는 이유. 또 개소리까진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문학 개념어라는 게 완벽하게 뭐 내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발문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것은 이랬을 때 애매하네? 넘어가. 애매하면 넘어가는 게 답이야.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분들이 아마 수능 강사분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기출의 근거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누가 문학적으로 선생님 그래도 뭐냐 소나무 문은 가까운 거고 다른 어쨌든 빼박으로 먼 건데 안 되나요? 하면은 딱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 문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평가원 기출에서 이 정도를 오피셜하게 허용해 준 적은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2번은 넘어갔어야 돼. 3번은요. 그러니까 사실 2번은 여기서 그냥 지웠으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2번 보고 애매해? 이거 아니네. 3번 성현의 말을 인용하진 않았고 4번도 할 일의 중요성 환기 없었고 5번 선지 정답이 쉽게 됐다. 이해되니? 5번은 뭐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봤을 때 기억부터 미음인데 얘 틀리신 분들 약간 있는데 이거 뭐 4번 못 골라서 틀린 거지 솔직히 말해서 1, 2, 3번이 어렵진 않아. 기억 평생 충요 중요하게 여겨왔고 니은 십제 십년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거죠. 3번 유구한 세월 변화 없음 괜찮네. 4번은 어때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 4번은 흘러간도 안 되고 길다도 안 되거든. 둘 다 안 돼 사실은. 세월이 빠르거니 남은 시간이 금방 가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 이미 흘러간 시간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길다 절대 안 되지. 진세를 몰랐어도 아까 얘기했잖아. 길겠는가 이랬는데 길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해되니? 뭐 남은 게 얼마나 백세인들 길겠는가 했는데 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길다는 아닌 거잖아. 짧다가 맞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문학은 항상 나머지 선지가 어떻게 나오든 정답만큼은 절대로 그죠? 어떤 이의제기가 없게 된다고. 자 1번 선지 어때? 이거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거 틀린 사람 꽤 많거든? 제가 월요일날 저기 기숙학원에 상위권들 수업을 하러 가는데 어떤 친구가 1번을 틀린 거야. 네, 그래서 아니 1번 쉬운데 왜 못 골랐니?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천이 좋은 것도 플러스고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도 플러스라서 다른 태도인지 뭐 몰랐어요 이러길래 내가 바로 얘기했지. 뭐라고? 플러스 플러스? 이러면서 당장 엎드리도록 해 이랬다고. 언제 내가 고전씨가 판단할 때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라고 언제 그랬어? 이해되니?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간에 함부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아니야. 누가 봐도 희망 플러스, 밝음 플러스, 슬픔 마이너스 누가 몰라. 근데 내가 현대시 옛날부터 수업할 때부터 긍부정 따지기, 풀맛 따지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능 때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바로 틀려. 예를 들면 내가 나는 부정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긍정이야. 바로 틀려. 어떻게 뭐 여지가 없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평소에 틀린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그럼 선생님은 야 네가 체화가 안 돼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애들한테 뭐라 하면 돼. 야 체화되면 이게 플러스지. 어떻게 마이너스니?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아 내가 빡대가리구나 넘어가는데 안 된다고. 고전 시간 판단 기준은 애초에 1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임천이 좋다. 자연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충효 탈속 다르니까 1번 정답 이렇게 가야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고 있어. 현대시 33번도 1번 선지 고른 친구들 중에
선생님 뭐 해돋는 아침은 플러스인데 죽었으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1번 고른 사람들 다 운동장 집합 다 엎드려 뻗쳐 오늘 줄 봤다 간다 이해되니? 뭐 해돋는 아침은 플러스인데 뭐 죽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이러면서 이제 이해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함부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인 범주를 카테고리를 따지시는 거고요. 자, 2, 3, 4, 5 해볼까? 자, 여러분 2, 3, 4 해볼게요. 2, 3, 4 어떻게 보일까? 너를 쫓으려 했다. 뭐 무심한 어조 탈속 출하는 모습 세속 3번 이것을 즐기나니 3번이 그나마 까다로운데 명철군자가 뭘 즐기냐면은 출하면은 시군택민 처하면은 조월경운을 즐기나니 일수에 2, 2, 1, 출 추구하지 않겠다? 아닌데? 포함돼 있는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 출하면 뭐, 처하면 뭐를 즐긴데? 출을 안 해? 아닌데? 포함돼 있는데? 4번 선지, 달 아래 누운 모습, 탈속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니 이미 탈속인데 뭘 되돌아가 이해되니? 나 이미 탈속인데 뭘 돌아가 5번 선지 아무데들 상관없음 이거 탈속임 1년 진세 1년 세속 아니 이렇게 풀면 쉬운데 왜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얘기 하고 있냐고 제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해되세요? 고전 시간인 카테고리로 푸시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시에 풀만 있어. 있는데 이건 아저씨가 고딩 때부터 있었어. 뭐 뭐냐 뭐 어쩌고 시원해 플러스 뭐 부정시어 마이너스 했는데 내가 수능 볼 때 수능 보면서 수능 연습할 때 아니 99번은 내가 괜찮아. 99번은 내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이 맞는데 진짜 이 한 번 엇나가니까 너무 화나. 수능 때 내가 100% 풀마 구분을 잘할 거란 보장이 없어. 풀마는 좀 좁은 범위고 이런 범주는 큰 범위란 말이야. 문학은 좁고 엄밀하게 따지는 게 아니야. 크게 크게 따져야 돼. 크게 크게 이런 느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게 작은 범주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겠니? 항상 큰 범주로 따지려고 해야 돼.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이따 현대시도 비슷한 느낌 판단할 건데 뭐 얘 어렵지 않았잖아. 상성웅이 도와준 거니? 궁핍함 때문에 한 거지 의리를 해칠까봐 걱정한 거야 의리는 이미 해쳤어 사실상 도리에 어긋나게 했어 3번이 정답 자 보기 문제 또 이제 26번인데 얘는 어때요? 자 1번 선지 봤어 똑같이 보자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 부귀는 위기라 나 가난하게 살란다 탈속 궁해도 의리를 잃지 않는다 나 수필 작가가 추구하는 거 맞네 세상에 티끌 마음이 한 톨도 없다 탈속 버리고 돌아오지 못함 떨치지 못함 괜찮네 도무지 할 일 없어 탈속 애서 출사하지 못한 거 고민해 바로 정답 이해되니? 바로 정답이야 그쵸?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고전 시간을 막 머리 싸매고 막 4번 보고 막 도무지 할 일 없어가 무슨 뜻일까 이러고 있으면 혼자 난이도를 높여서 풀고 계신 거예요 셀프 메이드 오렌지 하고 계신 거라고 고전시가 졸라 쉽단 말이야 근데 왜 어려워할까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왜 궁금해 할 일 없는 게 그냥 탈속이네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10분 정도 딱 쉬었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현대문학 보겠습니다. 현대문학이 가장 어려웠죠. 10분 쉬고 현대문학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비문학 3지문 스트레이트로 빨리 보고 마치는 게 오늘의 진도입니다. 10분 쉬었다 현대문학